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상대의 리드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청각형 리드 시스템을 소개해 드립니다. 청각형은 섬세합니다. 섬세한 분들이 청각형이 많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설득을 하는데 자꾸 상대방이 시선이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그리고 고개를 좀 갸웃해요. 이건 뭐예요? 귀를 듣고 싶다는 거죠. 뭔가 청각적인 기억을 떠올리려면 자기도 모르게 귀 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요. 이렇게 하면서 시선이 옆으로 갑니다. 아, 이 사람은 청각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선이 옆으로 가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보는 것만 믿는다. 이런 분들이 이제 시각형인데요. 하지만 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청각형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이 청각형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엄마와 시선을 마주치지만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눈이 흐리흐리해서 근시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뭘로 느끼냐면 젖 먹을 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죠.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스로 청각이 예민하다고 답한 세대는 10대, 20대 그리고 껑충 뛰어서 50대가 많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10대, 20대들을 보면 공부할 때 이렇게 이어폰 꽂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렇죠? 이 청각형인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50대 중에서 가장 열광하는 게 뭐냐면 취미가 할리 데이비슨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할리 데이비슨이 열광하는 50대 분들이 많아요. 그 소리 때문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할리 데이비슨이 비싸고 연료도 많이 들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두둥, 두둥, 퉁퉁, 두두두둥퉁.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제 오토바이는 퉁퉁퉁퉁퉁퉁, 얘는 두둥, 두두두두두둥 이러죠. 이 소리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의 특허인데요. 말이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두두둥, 두두둥, 두두두두둥, 두둥. 말 달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서부의 이 말 달리는 이런 카우보이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 소리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합니다. 어우, 저는 시끄럽던데요. 광고에서도 소리가 중요하죠. 전자레인지에 띵! 하는 소리. 맥주 광고 볼까요? 병 따는 소리 퍽 하고 거품 소리 촤악 따를 때 퍽퍽퍽퍽 아니면 마실 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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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때문에 우린 더 마시고 싶죠. 스팀 다리미에 쉬익 하는 소리. 예. 홈쇼핑에서 주방용품 팔 때요.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찌개 튀김 튀김 튀겨지는 소리. 이런 소리에 고객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고성능 마이크를 갖다 대고서 이 찌개 끓는 소리라든가 기름 튀기는 소리를 굉장히 청렬하게 담거든요. 이것도 청각을 작용시켜서 구매 욕구를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각 유형의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소개할게요. 만약에 도자기를 내가 판매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한다. 또 공업용 기계를 판매한다. 이럴 때 우선 도자기 팔 때는 도자기 두 개를 부딪히는 거예요. 찡! 또는 띵! 하면서 이게 본차에만 날 수 있는 소리죠. 이 본차이나 안에는 이 소뼈를 원료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뼈처럼 단단하고 깨끗해요. 소리가 찡! 하고 유리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또 공업용 기계를 팔 때는요. 흐르는 듯한 부드러움으로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를 팔 때는요. 차문을 닫을 때 쿵! 하고 육중한 소리가 납니다. 또 창문을 닫으면 밖에 소음이 차단돼서 100km 이상을 달리면서도 차 안에서 싸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 집은 한적한 곳에 있어서 주변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새의 지저귀는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늘 거실 창문 열어놓으시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틀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훨씬 설득이 잘 되겠죠? 이거에 설득이 잘 되는 사람들은 청각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선이 자꾸 옆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청각에 반응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청각의 기억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촉감각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